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1월 27일 월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.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인 에너지밸리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 하지만 처리가 시급한 그 외 지역 법안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현안 추진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. 지난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73건. 이 가운데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됐습니다. 법안 통과로 광주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밸리 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. 에너지밸리 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부 차원에서 아주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하지만 다른 지역 현안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5.18 진상조사특별법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,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은 여전히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. 앞장서서 앞으로 법안 꼭 통과시키고 또 진상조사보다 체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. 전남도의 해양 융복합 벨트 조성과 관련된 해조류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법률안과 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 법안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. 다음 달 8일까지인 정기국회에서 지역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현안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됩니다. 지역 현안 법안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파를 초월한 긴밀한 협조가 시급합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.